자, 이제는 국회 상황입니다. 아, 정말로 낯뜨거운 밥그릇 전쟁. 지금 4+1 사이에서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민주당 당론이 유치원 3법이었어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유치원 3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에 밀려서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은 한창 시작이 됐는데 룰이 아직도 정해지지 못했다. 이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4+1 안에서 3+1과 민주당으로 쪼개졌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 3+1의 입장 들어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이 3+1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여부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이중 등록제는 말이 안 되죠. 소위 뭐 중진우대제 이런 식으로 잘못 오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방금 발표했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등 3+1이 민주당에게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이 최종 공을 찼습니다. 다시 결렬된 거예요. 자, 석패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견이 있는가? 석패율, 바로 이겁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2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떨어져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졌으니까. 근데 떨어진 사람을,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로 다시 올려서 다시 당선을 시키게 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듯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비례대표의 인원수를 더 늘려서 이른바 정치 신인,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이 취지와 이 석패율이 이반된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는 야당, 한국당은 과연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한국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막장 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습니다.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악의 다툼 뿐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민주당이 자꾸 3+1 군소정당에 끌려다니면서 민생법안을 뒤로 하느냐, 선거법이 그리 중하냐, 무엇이 중한디 라는 돌직구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 겁니다. 그 주인공 누굴까요? 돌직구쇼 멤버인 조응천. 쓴소리는 항상 뭐 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김혜영, 요수두로 진행이 돼요. 조응천 의원, 어제도 나와서 쓴소리하고 가더니 그걸 못 참고 의총에서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냈습니다. 선거법 명분도 실리도 잃은 수싸움으로 비춰진다. 어쨌든 한국당은 끌어안아야 하지 않느냐. 아,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조응천 의원이 용기 있는 발언했어요. 선거법은 올해 안 할 테니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풀도록 하고 선거법 협상 내년에 다시 하면 된다. 뭐가 그리 급하냐. 조응천 의원이 아주 그냥 뭐 소신 있는 의견을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해찬 대표 앞에서 그냥 막 돌직구를 냅다 던졌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저 비공개 의총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응천 의원뿐만 아니라 박용진 의원 본인도 저기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했죠? 저는 뭐 고언을 얘기했을지언정 쓴소리는 잘 안 하고 그게 그거지만 좀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첫 스타트 때는 조응천 의원이 끊었어요. 이렇게? 네, 저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생각을 좀 전환해보자. 발상 전환해보고 이 판에서 잠깐 한 발만 좀 뒤로 좀 빠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제안들을 했고요. 저는 사실 걱정은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 지난번 의총 뒤에 공개 발언을 통해서 석패율 제도는 그야말로 중진 구제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되는 건 이거 선거법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다. 세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3+1에서는
그 석패율 제도를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나 하다가 그래서 중진구제용은 중진구제용이라고 하는 우리 이해찬 대표의 말씀도 맞고 석패율 제도를 저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그럼 석패율 제도를 여성 청년에게만 적용하자 전현직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합의하고 스타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판은 깨지 그러니까 전체 어제 분위기는 판은 깨지 말고 어쨌든 그 다른 야당들에게 입장을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입장을 좀 변환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했던 건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선거법 개혁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협상장에 들고 나갔던 원안은요. 뜻밖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했었던 201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놨었던 200대 1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아예 100석으로 확 저 밀고 지역구는 확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동형을 부과를 적용을 하면 연동형 부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정당 지지율에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것이고 그 공간에 여성 또 저 우리 또 그 이주민 그리고 뭐 청년들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노동자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협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225대 75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그 표결을 성사시킨다고 생각하고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원안으로 갑시다. 원안대로 가자. 심상정 안 아닙니다. 원안대로 심상정 가자. 심상정 안. 네? 심상정 의원이 저기 두드렸던 정계특위에서 두드렸던 그 아니니까. 한국당에서는 원안대로 가면 표결하자고 해요. 한국당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예.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225대 75가 맞지. 250대 50이 무슨 말이냐. 거기 어떻게 청년들이 들어오고, 거기 어떻게 여성들이 더 들어오고, 거기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옵니까? 지금 박영진 의원 말씀, 예. 의원님, 그 상당히 당 지도부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씀인 건 아시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기 합의를 해줬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함수가 복잡해요. 민주당에서는 250석으로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4 플러스 1에 들어와 있는 야당들의 주장인 거예요. 예, 그 원한대로 간다. 지역구를, 가자. 지역구를 줄어들 거라 봐서 걱정돼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225대 75로 하면 지역구가 28개가 줄어들어요. 28개가 줄어드는 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28자 방정식이에요. 예.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이거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줄이자, 확 줄이자, 네. 원안으로 가자. 제 진정성은 이게 진정성을 갖는 말씀인 게, 이 처음에 225대 75가 나왔을 때, 김재원 의원이 어디선가 그 자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박용진 지역구도 날아간다. 28개가 날아가면 박용진 지역구 날아간다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어디 공개방송에 나가서요.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정치는 대의와 명분으로 하는 거지 나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225대 75가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내 지역구 날아가도 좋으니까 난 찬성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다가 지금 어느새 250대 50이고 캡을 씌우고 거기에 또 석패율이 들어오고 다 꼼수다. 어쩌고. 다 꼼수다. 이거는 처음에 칼국수 쏠려다가 무슨 수제비도 아니고 이상한 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니 그 저 지역구 날아간다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의원님. 어쨌든 물론, 네. 진정성은 잘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김 장관님. 네. 당내에서 이렇게 도지구를 날리는 의원들이 몇 명 안 네.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알면서 원한대로 지금 표결 못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공수처법을 군소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속셈이 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한다고 하지만 현재 253석에서 지역구 250석 달랑 3석 줄이자고 지금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